안녕하세요. 헬로 데팅 뜨개입니다. 탑다운 브이넥 여름 니트 뜨기 파트 2입니다. 소매와 몸판, 그리고 마무리하는 법을 이번 시간에는 영상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깨 부분 잡아두었던 코를 대바늘 4.0에 끼워줍니다. 그럼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묶어두었던 코를 한코한코 잡아줍니다. 잡아주시고, 그렇게 한 후에 또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코씩. 겨울실 다루기보다는 조금은 예민합니다. 가늘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훨씬 여름실의 느낌은 또 찰랑찰랑한 그 느낌을 받기 때문에 또 겨울실만 뜨시다가 또 여름실 접하는 것도 식상하지 않고 새롭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할 만합니다. 이렇게 코를 잡아서 뺑 둘러서 코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를 다 잡아준 후에 대바늘에 끼워서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다른 실을 이용해서 예, 이렇게 한 코를 뜬 후에 이 코를 이 아래 겨드랑이 밑에 부분, 코눌림 했던 부분의 코를 다시 끌어당겨 줍니다. 그래서 총 17코를 만들어서 끌어당겨 줍니다. 예, 이렇게 코를 하나 걸어 주시고, 만들었던 코 당겨서 걸어 주신 다음에 한 코를 떠 줍니다. 이렇게 뜬 후에 그 코를 대바늘에 껴줍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코를 한 코씩 잡아줍니다. 17코를 잡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잡아줍니다. 네. 한코 잡아서 코바늘코를 대바늘에 껴주시고. 대바늘을 이용해서 그냥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자기가 하신 편하신 대로. 저는 조금도 힘을 주는 걸 싫어해서 그냥 이대로 코바늘을 잡아서 이렇게 하면 손에 힘이 덜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하고 코를 예, 여기 보면 V자가 있죠? 네, V자를 중심으로 한 코씩 떠서 끼워줍니다. 이렇게 한 코씩 떠주고 17코를 이 끝까지 해서 만드시면 정확하게 좌우가 같아집니다. 예, 이렇게 끝부분이 되니까 많이 벌어져 있네요. 이거는 이렇게 아래쪽에서 코를 여유 있게 달아 넣어서 이렇게 하게 될 때는 좀 벌어짐이 좀 덜하죠. 이렇게 해서 코스를 다 정했으면 이게 미끄러우니까 자꾸 풀릴까봐 이렇게 고무줄로 풀리지 않게 묶어뒀어요. 예, 이렇게 해서 원형 팔소매 부분을 다 코를 잡아주었어요. 이제는 너무너무 간단해요. 이제는 뱅글뱅글 떠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저는 이제 이 겨드랑이 코 잡았던 중간에 마커를 하나 끼우고, 10단에 한 번씩 좌우 한 코씩, 10단에 두 코씩을 줄일 거예요. 그러니까 10단을 뜬 후에 마커를 중심으로 좌우 한 코씩 줄일 겁니다. 그렇게 세번할 거예요. 그럼 30단이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5단을 더 뜨도록 하겠습니다. 겨드랑이에서 코를 잡은 후에 10단을 떴고 마커를 중심으로 좌우 한 코씩 줄였고요. 다시 또 10단을 떴습니다. 그러니까 총 10단, 10단, 20단째 됐죠. 여기에서 제가 코 줄이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커를 중심으로 좌우 한 코씩. 그러니까 마커 중심으로 한쪽 편에 두 코를, 네, 한 코를 뺐다가 남뒤한 코를 뜨고, 예, 이걸 겹쳐줍니다. 이쪽 편은. 그러면 두 코가 한 코가 됐지요? 마커를 옮겨주시고, 두 코를 하나로 잡아서, 예, 두 코를 한꺼번에 같이 떠줬어요. 두 코가 하나로 줄였죠? 그래서 좌우 한 코씩 줄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10단을 뜨시고요. 똑같이 한번더 양쪽 줄여주시고, 5단 더 떠주시면 됩니다. 총 35단, 35단을 뜨시면 됩니다. 소매 부분을 이렇게 양쪽을 완성했는데요. 예. 몸판과 분리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10단 뜨고 좌우 한 코씩, 예, 10단째에 두 코를 줄였고요. 예, 여기 겨드랑이 부분, 코 늘림 부분 중간에서 했고요. 쭉 10단 떠서 좌우 한 코씩, 10단 떠서 좌우 한 코씩, 예, 10단 떠서 좌우. 그렇게 해서 10단에 두 코씩 세 번. 30단을 뜨고 6코를 줄였어요. 두 코씩. 그 다음에 5단을 더 떴어요. 그래서 총 겨드랑이 코 늘림한 부분부터 총 35단을 뜬 후에, 그렇게 한 후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마무리는 여름에 고무단으로 마무리할 경우에는 너무 더워요. 보는 사람도 덥고 실제로도 덥습니다. 가능하면 쉽게, 가능하면 덥지 않게. 네, 이 겨드랑이 부분부터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그리고 말릴 수 있기 때문에 말림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 다리면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예,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름실이라 좀 우글우글하지만 이걸 스팀 다리미로 스팀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이게 쫙쫙 펴집니다. 살이 이렇게 보이죠? 예, 너무 시원하겠죠? 네. 예, 지금 이렇게 상체 윗부분은 다 떴고요. 팔소매 다 떴고. 이제는 너무 간단하죠? 잠시 쉬어두었던 이 몸판 부분만 쭉 떠내려가면 됩니다. 몸판은 간단하죠? 예. 저는 이렇게 바늘을 좀 짧은 바늘로 했어요. 그럼 돌려가 뜨기가 아주 쉽더라고요. 그리고 바늘대도 좀 짧은 게 돌려뜨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겨울실이 아니기 때문에 실이 가늘어서 굉장히 이게 잡아당기고 돌리고 하기 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짧은 줄을 이용해서 하면은 좀 좋아요. 지금 이게 한총줄 때만 한 18cm, 그 다음에 이거는 한 7cm, 8cm 정도 됩니다. 바늘은 이렇게 해서 뱅글뱅글 떠줍니다. 예. 이제는 뭐 마무리만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몸판을 먼저 뜨니까 실을 가늠하기가 힘든 거예요. 소매 부분을 먼저 떠서 실을 가늠하고 난 후에, 양쪽 팔을 뜬 후에 몸판을 쭉 내려가시게 되면은 실 가늠하기가 좋아요. 예, 실이 뜨다가 한쪽 팔 떴는데 한쪽 실이 모자라고 색깔이 없고 그러면 아주 난처하죠. 지금 이 실도 혹시 몰라서 한롤더 구매하려고 제가 청송뜨개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없어요. 다 팔렸나 봐요. 그래서 지금 캔디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 인기언 실크사를 하셔도 돼요. 같아요. 예, 인기언 실크, 실크 인기언사라고 판매하죠. 실크 인기언사를 사용하셔도 돼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예, 다 똑같아요. 예, 저는 이 실을 이용했습니다. 이제는 쭉 뜨고 난 다음에
끝에만 마무리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게 실이 너무 어두운 색상이라 마무리하는 법이 잘안 보일 것 같아 좀 걱정인데요. 만약에 찍어보고 마무리하는 부분, 말림 방지하기 위한 마무리 부분이 화면에 제대로 안 보일 경우에는 제가 다시 영상을 찍어야 될지도 모를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뜨는 방법이나 코스나 이런 것들은 설명으로도 충분히 보시면서 따라하실 수 있는데, 마무리하는 부분, 단수가 말리지 않게 하는 그 부분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세하게 꼼꼼하게. 예, 지금 팔 끝부분 그리고 목 부분, 목둘레 부분은 그 방법을 썼거든요. 말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에도 안 말리는데 다려놓고 보면 이게 쫙 펴집니다. 아유, 화면으로도 보이는데 너무 시원해 보이네요. 속살이 이렇게 보이는데 아주 시원해 보이죠? 실제로도 시원합니다. 네, 여름 옷은 애써 떴는데 입지 못하는 옷 많아요. 더워가지고. 진짜 더운 옷들 많아요. 그런 옷들은 고생해서 뜨게 되죠. 왜냐면 보기에 책이나 이렇게 화면에서 보기에 시원해 보여서 뜨었는데 전혀 입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뜨개는 잘못 뜨면. 근데 대바늘로 뜰 경우에 좀 얄팍하게 찰랑하게 떨어지죠. 여름실을 이용해서 뜨게 되면 좀 찰랑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아주 그냥 좀 어디에서도 보지 못하는 귀한 옷이 되고 실제로 몸도 편하고 덥지 않습니다. 네. 제 패턴들은 그렇게 실패들을 많이 경험하고 만들어진 패턴들을 올리기 때문에, 예, 너무 염려하시지 않고 따라서 많은 여름 패턴들을 올렸으니까 보시면서 다른 작품들도 보시면서 한번 마음에 드시는 작품들 한번 직접 떠보세요. 예, 권할 만합니다. 자신 있네요. 뜨개를 오래 했고, 또 내가 느끼는 뜨개의 단점들도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는지 생각해서 만든 패턴들이기 때문에 여름 패턴들은 정말 자신 있습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더운 나라에서 너무 오래 살았거든요. 그래서 더운 패턴들은 더울 때 입을 수 있는 패턴들은 어떤 것들이 좋을까 이런 고민 끝에 나온 패턴들이니까, 예, 자신 있습니다. 다른 작품들도 한번 구경해 주세요. 구경하시고 자신의 개성에 어울린다 싶은 패턴들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 어렵지 않은 패턴들로 올렸어요. 좀 다른 작품들도 많이 있는데 좀 어려운 작품들을 올려버리면, 예, 봐주시지 않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많이 봐주시는 작품들을 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이런 식으로 쭉 떠나가시는데, 지금 이 몸판을 이렇게 당기면 좀 되죠? 예, 한뼘 하고 한두뼘 정도까지는 와줄 수 있을 만큼 늘렸을 때, 예, 늘렸을 때 어차피 다릴 거니까 이렇게 늘렸을 때한 뼘, 두 뼘. 보니 허리춤까지는 와줘야죠. 안 그러면 요즘 짧은 배꼽티도 많이들 입더라고요. 예, 많이들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예, 90년대 그 오렌지족들 나올 때, 예, 그때 시즌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예, 그때 패턴, 90년대 초반 패턴들이 지금 유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짧더라고요. 허리춤이 보이고, 와일드한 팬츠에, 와일드한 통이지만, 상의는 짧게 하더라고요. 그럴 걸 원하시면 짧게 하시면 돼요. 예, 저는, 예, 자신 없어서,
두뼘 정도 뜰 예정입니다. 이렇게 늘렸을 때두 뼘. 이제 좀더 떠야겠죠? 다 뜨고 난 다음에 밑부분에 말리지 않도록 하는 부분 보여드리겠습니다. 몸판 36cm 가량 늘렸을 때, 스팀으로 다렸을 때 대략적으로 36cm가 나올 수 있게 겨드랑이 부분부터 밑단 길이까지, 몸통 밑단 길이까지 36cm쯤 나올 때 멈췄습니다. 앞판 V넥 부분을 중심으로 겨드랑이에서부터 이제 아이코드로 코 말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밑단을 오셔서, 화면에 잘 보이도록 좀 가까이 갈게요. 일부러 코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밝은 색실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좀잘 보이실 것 같아서요. 민트색으로 바꿨습니다. 잘 어울리네요. 이렇게 실이 풀리지 않도록 원형으로 되어 있는 바늘을 당겨주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별도의 바늘을 사용하였습니다. 역시 4.0. 자체 몸통 부분을 뜨던 것도 4.0이었고요. 역시 보조로 사용하는 바늘도 4.0 대바늘을 사용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세 코를 떠줍니다. 우선 뜰 코를 한 코, 두 코, 세 코뜬 후에 한 코를 더 떠서 화면에 잘 보이도록 가까이 갈게요. 이렇게 세 코를 뜬 후에 다시 한 코를 더 떠줍니다. 그래서 총네 코를 떠줬죠. 이건 처음 할 때만 이렇게 해줍니다. 처음 할 때만 네 코를 떠줍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고, 먼저 세 번째 떴던 이 코를 앞에 네 번째 떴던 코에 겹쳐줍니다. 이렇게 해서 세 코가 됐죠. 다시 왼쪽이 쥐고 있던 대바늘로 옮겨줍니다. 이렇게 한 개씩 옮겨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 옮겨놓은 실은 왼쪽 편에 있겠죠? 상관하지 않고 다시 그 실을 이용해서 한 코, 두 코를 떠줍니다. 이렇게 떴죠? 그렇게 한 후에, 아이고, 코가 나빠졌네요. 이건 빼주면 안 되고요. 이렇게 세코 중에서 두 코를 뜨고 난 후에 세 번째 코는 옮겨줍니다.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옮겨줍니다. 이 코는 뜨지 않습니다. 세 번째 코는 뜨지 않고요. 네 번째 코를 떠줍니다. 네 번째 코를 뜬 후에 세 번째 코를 네 번째 겹쳐줍니다. 이렇게 떠줍니다. 다시 옮겨줍니다. 왼쪽 편으로 다 옮겨줍니다. 옮겨준 후에 다시 첫 번째 떠주시고, 두 번째 떠주시고,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 옮겨주시고, 네 번째 떠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코, 뜨지 않았던 코를 네 번째 겹쳐줍니다. 이렇게 다시 왼쪽으로 옮겨주시고, 첫 번째 떠주시고, 두 번째 뜬 후에 세 번째 옮겨주고, 네 번째 떠줍니다.
다시 세 번째 뜨지 않은 코를 네 번째에 겹쳐줍니다. 네, 이렇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다시 이 코는 왼쪽으로 넘겨주죠. 예, 이렇게 넘겨줍니다. 이런 식으로 떠나가면 이렇게 코 말림이 줄어들도록 아이코드 작업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보여드릴게요. 한 코 뜨고 두 코 뜨고 세 번째 옮기고 네 번째 떠준 후에 세 번째 코를 겹쳐줍니다. 그렇게 한 후에 다시 왼쪽 변으로 옮겨주면 됩니다. 네. 네. 밝은 실로 바꾸길 정말 잘했네요. 이렇게 하니까 잘 보이네요. 코스가. 이런 식으로 마감을 뱅 눌러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살짝 도톰한데 말리지 않도록 도움을 주지요. 이제 뱅 돌아서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마감하는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한 개 남았습니다. 그럼 왼편으로 오른편에 있던 세 코를 옮겨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코를 떠줍니다. 네. 하나, 둘, 뜨고 나머지 하나는 옮기고 똑같아요. 예, 왼쪽에 있던 거 하나를 떠줍니다. 그렇게 해서 세 번째 코를 뜨지 않았던 코를 겹쳐줍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개가 남았지요. 네, 이렇게 한 후에 적절한 길이를 남겨놓고 약한 25cm 정도 남겨놓고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개의 마지막 남은 것 두고요. 한 30cm 두고요. 자르겠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바늘, 돗바늘을 이용해서 돗바늘을 이용해서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현재 왼쪽 편에 있죠? 그래서 이걸 왼쪽 편에 있는 걸 이렇게 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이 잘 보이도록, 이걸 좀 미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요. 이 왼쪽 변실 화면이 잘 보여야 되는데, 네. 이렇게 왼쪽 변에 있던 실을 오른쪽 변에 가게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돌려놓으면, 예, 180도 돌리면 왼쪽 변에 있던 실이 오른쪽 변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한 후에, 예, 첫 번째 코 줄이기 시작했던 부분 코를 찾아서요. 코를 찾아서, 네. 색상이 이렇다 보니까 별로 표시가 잘안 나는데, 이런 경우는 꿰매놔도 표시가 잘안 나요. 이렇게 하고, 이 오른편으로 옮겨온 이 실을, 이첫코 시작했던, 줄이기 시작했던 이 코에, 먼저, 밖에서 안으로 옮겨줍니다. 그렇게 해서 당겨줍니다. 그럼 코가 붙겠죠? 그렇게 한 후에 한 코를 이렇게 해서 바늘을 밖에서 안으로 넣어줍니다. 이첫 코를, 바늘에 있는 첫 코를 밖에서 안으로 넣어줍니다. 예. 이렇게 해서 네, 앞뒤 코를 잘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빼주고요. 네, 이렇게 뺐죠. 이렇게 한 후에 먼저 밖에서 안으로 넣었던 코를 안에서 밖으로 넣어주면서
옆에 코하고 같이 두 코를 한꺼번에 잡습니다. 화면에 잘 보이도록 한번 다시 터치하고요. 예, 이렇게 해서 두 코를 잡아줍니다. 예, 그렇게 해서 다시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연결되도록 잡아주고요. 당겨주고요. 역시 여기서도 코를 안에서 밖으로 한 후에 밖에서 안으로 넣어줍니다. 밖에서 안으로 넣어줍니다. 그렇게 하고 코를 두고요. 당겨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살짝 뺀 다음에 역시 이 코도 나왔던 이 코를 다시 넣었다가 예, 바깥으로 빼주면 됩니다. 두 코씩 좌우 상하를 떠주면 됩니다. 다시요. 이 코도 역시 떴지요. 이렇게 찾아서 밖에서 안으로, 안에서 밖으로 들어갔죠. 이번엔 예, 이렇게 안박으로 해서 두 코를 함께 잡아줍니다. 예, 이렇게 해서 마지막 코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 정리하고 끊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처음과 끝이 연결이 되었습니다.